내셔널 베이스볼 홀 오브 페임 뉴욕 쿠퍼스타운에 있는 야구 명예 전당을 찾아왔습니다. 1939년 재봉틀 재산 상속인인 스테펜 칼튼 클락슨에 의해 설립된 야구 명예 전당입니다. 클락슨은 지역 관광객 무역을 감소시킨 대공황과 지역 산업을 초토화시킨 금지령으로 피해를 입은 쿠퍼스타운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명예 전당 건물을 지었고 1939년 6월 12일 헌정되었습니다. 연간 26만의 방문객이 찾는 명예 전당의 모토는 역사 보존, 우수성 기리기, 세대 연결입니다. 25만의 사진, 14,000시간 분량의 영상 및 사운드 녹음, 4만개의 3차원 아트팩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쿠퍼스타운까지는 182마일, 291km, 3시간 30분이 소요되겠습니다.